지금 제주에는 역대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문제가 가장 심각해지자 제주도가 직접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착공 연기나 신규 주택 승인 제한 같은 공급 규제 대책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도내 미분양 주택이 2,800세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민간 특례 주택 분양이 뒤늦게 이루어지면서 5월에는 2,700선 아래로 내려왔지만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 실적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공실 주택은 4월과 5월 큰 변화가 없고 6월 실적이 집계되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분양, 고금리, 미분양, 삼중고를 겪는 제주 주택시장에 제주도가 직접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미분양 주택의 60% 이상이 몰려있는 읍면 지역, 그리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미분양 사유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지 투자 수요까지 급감한 읍면 지역은 주택 신규 승인 취소 또는 착공 연기 조치 같은 공급 규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주택 건설 실적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분양 추이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공급 제한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 밖에 5,5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화북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서도 국토부에 향후 신규 주택 승인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미분양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22년 이후 2년 만에 정부의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